이게 뭐냐고 이게 어? 이거 뭐냐고 이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마마입니다. 엄마가 또 샀지. 여러분 오늘은 헬로우. 왜? 엄마 이뻐? 여러분 오늘은 울타리입니다. 우리 마일로랑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엄마 뭐 샀어? 이제 내일 모레가 한국의 추석이래요. 그래서 저희도 추석 분위기를 좀 내보고 싶어서 이거 협찬 아니에요. 제 돈 재산입니다. 근데 협찬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안 나와. 이거 또 아샤샤샤. Hello.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 찹쌀 약과. 약과에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넣어갖고 먹는 디저트가 한국에서 유행을 했대매요. 그래서 저희 밥 먹고 요거 찹쌀 약과 그렇게 한번 해서 먹어볼 거고요. 명절 음식 하면 뭡니까? 나물이잖아요. 고사리 볶음, 도라지 볶음, 무시래기 지짐. 요거는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띵 뒤펴서 먹으면 되는 거래요. 이거는 뭐 추석 음식은 아니지만 저랑 개파파가 좋아하는 족발입니다. 남의 집 장바구니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아요? 제가 무말랭이 되게 좋아해요. 무말랭이 이거 그냥 흰 밥에다 요거 김 싸서 먹으면 끝이잖아. 게임 오바. 마음이가 모듬성편.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쬐끄만해. 요만합니다. 야 이거 너무 쬐끄만하다. 너무 쬐끄만 거 아닙니까? 한국 닭은 요렇게 작나요? 미국은 치킨 브레스 하면 한 이만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했는데 이거는 두 덩이 썰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맛만 있으면 너무 간편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얼음팩 엄청 넣어줬는데 저희는 캠핑 많이 다니니까 가끔 유용하게 써요. 아 이거 크림 도넛이라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 딱 잘라서 안을 딱 보여줬는데 하얀색 크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게다가 서울의 제품이야. 얼마나 맛있겠냐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개파파랑 하나씩 먹으려고 두 개 샀어요. 녹두전. 저 녹두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기름에다 난 그거 너무 먹고 싶어. 아까 라방을 하는데 백순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순대볶음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울타리에 순대볶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맛은 뭐 얼마나 신선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차돌박이. 이거 완전히 한국식 차돌박이. 이거는 양념갈비입니다. 요렇게 오더를 했어요. 오늘 장바구니 끝!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6시 반이라서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걸 디저트로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우선 먹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안에 맛있어 보인다. 한번 썰어볼게요. 기대되는 순간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저녁이라서 커피 또 내리긴 뭐하고 그냥 못 참겠어요. 먹어야 되겠어. 크림이 맛있긴 합니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뭐 한국 사시는 분은 이거 뭐 별다른 맛 아니다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마시면 진짜 맛있겠어요. 지금 먹어도 맛있습니다. 원래는 제 계획은 개파파랑 커피 내려서 둘이 아침에 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개파파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미국 사시는 구독자분들 요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주 괜찮습니다. 크림 좀 봐요. 와, 꽉 찼어 크림이. 완전 실해요. 맥스 먹어보고 싶어? 이거는 근데 조금 달아서 먹기는 좀 그런데. 엄마가 조금만 줘볼까? 크림만 조금만 먹어봐. 그냥 맛만 말했지.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엄마 맛있지? 조금만 먹어. 마지막. 그래. 전생 뭐 있냐. 어?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게. 먹을 수 있을 때 좀 먹어. 이것 좀 먹는다고 지구가 망하진 않아. 맛있어?
미국은 오늘이 추석이에요. 미국에서 따로 추석을 챙기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밥이라도 추석 느낌 나게 먹어보려고 차라 송편은 이렇게 20분 찌어줄 거고요. 다행히 마일러 엄마 이거 찍고 있는데 지금 잠깐만 잠깐 비켜줘봐. 짠. 이거 사골국에다 넣을 거라고. 응? 이거 마일러 먹는 거 아니고 제가 도라지 볶음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1분 30초 데펴줄 겁니다. 있어 보이게 담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존맛탱 존맛탱. 말로 토미. 배. 이렇게 가스불 4개 다 써본 적 처음입니다. Let's get it. 아이고. 어이구. 야. 이게 좀 다 인스턴트처럼 쿡을 해도 어떻게 플레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음식이 또 달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비 완성입니다. 야, 송편도 완전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소품 식히래요. 식히면 더 쫀득해진다고. 얘들아 너네 거는 엄마가 따로 다 준비를 했다고. 이거는 엄마 거라고? 응? 밥이랑 사골국. 짜라라라라. 짜짜라라라. 짠. 그냥 반찬 몇 개랑 이렇게 어때요? 딸은 그럴싸하지 않나요? 송편도 있고요. 여기 디저트도 있고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방은 초토화가 되었다. 난리난 주방. 엄마랑 아빠 밥 먹을 동안 돼지기를 뜨뜻하는 거 어때? 응? 아니야? 마일로 캐노 일로와 캐노 가자. 마일로 캐노 마일로 캐노. 그렇지. 마일로는 캐노에서 먹고 마일로는 이렇게 뜯는 간식은 가둬놓고 줘야 돼요. 맥스랑 쌈날 수 있어서. 우리 맥스는 나가서 먹어. 자 Let's go. 이 녹두전 장난 아니야.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이건 명절 아니어도 종종 시켜 먹어야 되겠어요. 와 송편이 엄청 알차. 너무 맛있어. 와 끝내준다 이거. 엄마도 좀 먹어야지 안 그래? 어떻게 너네만 맨날 먹어? 아이고. 내가 안 주니까 오빠한테 계속 가 있는 거야. 와 안 보여. 세상에. 어? 어메메메메 뭘 째려봐. 와 마일로 너 진짜 이럴래? 가는 크다 또는 풍성하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 또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디저트를 먹는데 약과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딱 이렇게.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맥스 옆에서 부담스러워. 완전 살찌는 맛. 그래도 한가위 잘 보냈다 그치?